글로벌 경쟁 가열로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베트남에서 점점 더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에 따라 베트남 정부의 숙원인 반도체 산업이 서서히 발화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단연 삼성전기가 북부 타이응엔성에 투자 중인 고부가 반도체 기판 FCBGA가 곧 시제품을 출시하고 내년 7월 본격 양산 시작을 알린 것입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최근에 이 같은 움직임이 삼성전자의 규모와 영향력을 감안하면 반도체 산업에서 베트남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상하이 시장조사 업체인 ICYZ 구엔준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 관영 영자 글로벌 타임스 기고문에서 베트남은 테스트 및 IC 패키징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 덕분에 마이크로 컨덕터 산업의 새로운 목적지가 되고 있다고 현재 투자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테크나노비오 베트남의 자체 칩 시장이 2025년이면 16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사물 인터넷 IoT 이용자 증가가 칩 시장을 견인할 주요 동인의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삼성전자 외에도 세계 최대 반도체 업체인 인텔 공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텔은 호치민시 사이공 하이테크 파크에 15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향후 투자를 확대할 방침을 누차 언급했습니다. 지난 5월 인텔의 스티브 롱 아시아 태평양 일본 총괄 사장은 현지 매체 VN 익스프레스와의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안정적인 기업 환경과 젊은 노동력 덕분에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며 추가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테크나우비어에 따르면 그러나 베트남 칩 시장은 숙련된 노동력이 부족하고 대부분 저부가 반도체 생산으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합니다. 최대 반도체 허브인 호찌민시의 직접 회로 IC 엔지니어는 약 1,000명에 불과하고 인베디드 시스템의 엔지니어도 2,000에서 3,0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대해 응해안티 SHTP 대표는 현재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숙련된 엔지니어는 수만 명에 달하지만 마땅히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인력을 찾을 수 없다며 반도체 인력을 서둘러 양성해야 함을 지적했습니다.